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뤄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셀프 구독자 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이니까 피부 얘기 피부 먼저 좀 하고 얘기해야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는 걸 지금 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여기는 우리가 주로서는 크림 안 바르니까. 원래는 예전에 다 발랐어요. 네, 근데 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산에 다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꺼매요. 근데 여름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죠? 이제 기준이 다르죠. 이게 미용적인 거거든요. 좀 이렇게 너무 시커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좀 보기에 낫지 않아요? 하얀 게? 너무 하얀면 또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인데, 이거 사실 동양인들, 저같이 표준적인 동양인들은요, 하루 맡기면 이렇게 돼요. 금방 타죠? 금방 타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화상이 빨개져요. 그런 분들은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검어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길 사람, 주근깨가 생길 사람이 정해져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죠. 그럼 기미 잡티 주근깨는 좀 다른 거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미는 일단 여자들한테 잘생겨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만 기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되셔도 안 생깁니다. 남자도 잘 안 생기고 가임기 여성만 생기죠. 왜냐면 그때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엄마 쪽이든지 고모든지 뭐 이런 쪽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면 햇볕 쫙 보면 착 올라오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도 그러면? 주근깨는 이렇게 점으로 톡톡톡 찍혀서 나와요. 그럼 호르몬하고 영향이 없고요. 한 10대 후반, 중후반이 되면 원래 주근깨 있던 사람들이 주근깨가 나타나죠. 햇볕을 보면 진해지고 가을, 겨울 돼서 햇볕이 없어지면 좀 색깔이 줄어들고. 아니, 저도 요즘에 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런 데 점이 자꾸 생겨요. 그건 검버섯이죠. 아, 그런 거는 레이저로 많이 없애던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해봐야 돼요. 기미나 주근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데 레이저로 없애면 그 유전자가 없어져요? 아니죠. 또 생기는 거죠.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달도 안 돼서 딱 올라와요. 아. 주근깨 있는 사람이나 기미 있는 사람이 레이저 하면 좋아진다. 아, 좋아하는 치죠. 당장. 네, 당장. 얼마나 갈 거냐고, 그 기간이. 한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럭키한 케이스예요. 한두 달 만에 재발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레이저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피부과적인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레이저 하면 기미 없어진대, 레이저 하면 주근깨 좋아진대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갖고 와서 그냥 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마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돈 썼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신뢰만 무너지는 거예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늙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애면 다시 늙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참 깨끗하죠. 아, 그러면 이 검버섯 생긴 거는 레이저로 해결? 그거는 레이저로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 30대쯤 됐는데 햇볕을 많이 본 사람이야. 여기 올라온 게 여기 주근깨인지 검버섯인지 애매모호하죠, 경계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뭐 돈이 흔한 세상이 됐지만 뭐 50만원, 100만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레 왕창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해보고 재발 하나 안 하나 봐가면서 가서 재발 안 하고 싹 없어지고 한 6개월 이상 잘 지속되고 경변이 깨끗하면 아, 이거는 나이 들어 생긴 거구나 그러고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환자들도 문제예요. 옆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거든요. 깨끗해졌거든. 그 사람은 원래 근본소지 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이런 것보다도 크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바르는 약 있죠. 멜라논 그러니까, 크림인가요? 멜라논 크림이라고 우리 그 저기 은사님이에요. 세브란스병원 은사님인데 이성락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피부과에 많은 그 포뮬레이션 바르는 토피칼 제제에 많은 포뮬레이션을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효과가 있습니까?
아, 효과가 좋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레이저를 하면 확 좋아지고, 아, 바르는 양을 바르면 좀 좋아질래나?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그런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게 낫다. 그게 낫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훨씬 낫죠. 아. 코스트 베니핏 따져봐도 그게 네. 이익이고, 네. 뭐, 저기,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네.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발라요. 아. 근데 물론 이제 멜라놈 크림은 고기에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6개월, 많이 바르면 8개월 정도 발라요. 아.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이제 봄 딱 되면 네. 햇살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바르라 그래요. 어. 여름하고 가을 되고 늦가을 되면 고기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햇살이 약해지거든요. 기미가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끊고 지내고. 이런 거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아, 그겁니까? 기미 잡티 다 예방하는 네, 다 방법은? 그거 자외선이 전부 그걸 다 네. 숨어 있던 거 끌어내고 네. 있던 거 악화시키고 없던 거 네. 만들고 하는 게 다 네.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휴가철에 가서 햇빛 강한데 옷 벗고 다니잖아요. 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따가워요. 막 간지럽고 따갑고. 화상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상을 입지 말아야죠.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뭘 발라야 돼요? 일단은 아스피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스피린을 먹어요? 아스피린 먹으면 따가운 게 확 가셔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스피린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국에서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아스피린 드시면 그 확이라 그러잖아요. 훅궁 그리는 거. 훅궁 그리는 거. 네, 그게 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그것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동해 바다 가면 그 다 구석구석 해수욕장 옆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가 다 있거든요. 가셔갖고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거 좀 바르시면. 감자 으깨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라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감자는 먹으면, 자, 우리 고구마는 날로 먹죠, 깎아서. 네, 네. 감자 날로 깎아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거는 왜 못 먹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설사해요. 아, 그렇게 돼요? 장에 대한 점막의 자극이 엄청 심해요. 아. 장 점막의 자극이 심하면 피부는 자극이 없겠어요. 아. 갖다 붙이면 자극이 심해져요. 오, 일단 그러면 감자는 아니네. 아니, 이게 그것보다 아스피린 하나는 훨씬 싸요. 알로에는요? 네? 알로에, 알로에 바르잖아. 아, 글쎄 뭐 진정 효과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스테로이드 그냥 하나 사서 아, 바르는 게 훨씬 그래, 효과 좋아요. 또 궁금하니까 오이 드세요. 그냥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에.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죠. 에. 오이는 잘 갈아서 드세요. 아, 네. 그럼 수박 껍질? 수박 껍질도 그걸 에. 잘 깎아가지고 그 채쳐가지고 나물 만들어 먹으면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아, 뭐 발라 가지고 해서 아, 크게 효과는 없다. 아, 일단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 500ml짜리 한 뭐 하루에 한 3개 아. 드시면 이렇게 막 후덕거리고 잠은 따가워서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해결이 돼요. 아, 그건요. 찬물로 이렇게 해 놓는. 아, 찬물 찜질하면 근데 급한 거는 화상이니까 도움이 되죠. 찬물 샤워하는. 아, 확실히. 네, 더 좋은 거는 약국 가면 명반액이 있어요. 네. 명반이라고 왜 손톱에 그 봉숭아 물들이 있던 거 있죠? 그거를 한 티스푼 한 두세 개 넣어서 흔들어갖고 냉장고에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냉찜질 해주면 아, 조금 더 진정되는 효과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셀프케어, 피부 셀프케어 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기업도 하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 시장이 되게 크다 그러대요. 예, 예. 네. 집에서들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띠리리 하는 거 이렇게 밀거든요. 자, 저기 조금 연배 차이가 나시죠? 그 사모님이요. 예, 예, 예. 저는 동갑이거든요. 예. 와이프가 그동안에 6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얼굴에 드린돈하고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 둘이가 저 지나가면 그냥 동갑으로 보여요. 될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존하지 마라. 그 셀프케어. 시간 있으면, 예, 그 예. 시간 있으면 그게 그냥 예. 아무것도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예. 24시간을 쓰는데 그거 한 30분 하면 30분 4시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돈이 뭐 그렇게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또 장비는 비싼 장비도 있긴 하던데 에, 에.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에. 아, 저 시간이면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지. 아, 저 시간이면 운동이라도 좀 더 하지. 아니, 이거 하면서 책 읽으면 되죠. 그 책 읽어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광고 효과들이 있죠. 에. 그래서 뭔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배가 더 뭐 이렇게 피부 확 젊어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심리적인 효과다? 제가 60 지나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먹는 약.
식사 잘하면 되죠. 아, 워낙에 또 이렇게 따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만일에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광고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먹어서 건강해진다. 그럼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이 나빠야 되잖아요. 안 먹는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 밥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챙겨 먹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피부에 괜찮더란 뭐 이를테면 비타민 C라든지 밥 먹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다 있는데 뭘 또 먹어요. 아니 그래도 비타민 더 먹는다고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네.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배불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당뇨 생기고 비만 생기고 다 병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딱 적당하게. 중용. 네. 그 중용이라는 게 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좋으냐? 적당히 드세요. 어디에 있냐? 우리 먹는 야채나 김치나 뭐 과일이나 다 들어있잖아요. 더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잉되지 않게 해라. 네,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게 인류가 몇천 년 역사, 우리가 문화가 남아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몇천 년 역사 동안에 어느 정도냐. 세끼 식사하고 골고루 먹어라. 반찬은 육해공군 다 먹으면 되죠. 아니, 그리고 또 저, 여자 연예인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뭐 1인 1팩 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1인 1팩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다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시간과 돈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난 1일 1팩하고 30분 들어놓는 시간에 30분 운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뭐 바르세요? 저요? 요즘에 스킨 정도 바르고 그것도 안 바를 때도 많아요. 면도 하면 좀 바르고 안 발라요. 로션 같은 거 안 바르세요? 여름엔 칙칙해서 안 발라요. 겨울에는 좀 발라줘. 제가 얼굴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고난 거 아니세요? 아, 그래서 원래 피부 타고나요. 아, 원래 피부 타고나는 거예요? 아, 백인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뭐가 달라요?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부를 보면 내 피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양쪽을 다 봐야죠. 양쪽 다. 근데 엄마 피부는 백옥인데 아빠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 멍게예요. 운 나쁜 친구는 멍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닮는지는 그런 확률이니까. 그러면 저 스킨케어 제품이나 아니면 그 여성분들 보면 뭐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디테일한 화장품까지 다 바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만족스러움 하셔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월등히 좋을 거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은 전부 공급을 뭘로 해요? 먹는 거? 영양분. 내가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와요. 여기 바르면 안 들어가요. 그냥 발라져 있어요. 피부와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동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서사이즈 앤 메디 저기 그 헬스 앤 엑서사이즈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배운 전과는 다 그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삶이라는 게 결국 균형인데 그 균형을 맞추지를 않고 뭐 하면 좋대더라. 우리는 자꾸 비방 한 가지를 찾아요. 아, 세상에 비방 한 가지 찾아갖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안 돼요.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결국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평균 회장들 기준으로 10대 재벌 오너의 평균 수명보다는 30대 재벌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이러면은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름에는 사람들이 다 좀 비실비실 되는 모양이죠. 이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데 있으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면역체를 위해서 사용된 에너지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죠. 똑같은 겁니다. 36.5도에서 37.3도의 이 체온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덥잖아요. 더우면 우리 몸은 땀을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추위에서 체온을 만드는 거나 더위에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들도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냉방시설이 아주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차가 너무 심한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이런 운동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 나면서 면역 체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여름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아요. 에어컨이나 이런 뭐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에 많이 들었던 바이러스 등의 감염 질환이 발생한 원인이 밀집입니다. 즉 밀집되고 환기가 안 되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서 감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그렇겠네. 순환되면서 공기를 두 번째는 우리가 기온차가 큰 곳, 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들어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발생될 수 있는 거.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는 이 감기라든지 인플루엔자가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유행하잖아요. 근데 2023년은 여름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도 변화가 되고 있어서 여름에도 감기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에는 또 각종 질환 같은 거, 전염병 이런 것들도 많이 돌던데 여름에 조심해야 될 질병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텐데 고혈압입니다. 여름에 고혈압? 네. 아, 나도 열받는데 밖에도 열받아 있어서 그러나? 온열질환 환자분들이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혈압이 높은 분들이 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나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울 때 당뇨병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 여름에 냉방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냉방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질환들이 여름에 조절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여름 되면은 주의해야 되는 질환은 만성관리 질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냉방병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저 면역력을 우리가 기르자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면역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약은 잠입니다. 아, 자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얼마나? 네, 실제로 이 잠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8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거나 5시간 미만으로 자는 경우에는 당뇨병 등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인 기준으로 해서 약 7시간, 8시간 자는데요. 보통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그냥 감기, 폐렴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체가 암세포도 잡아먹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밤에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야간 근무자분들이 유방암, 혈액암이 많다는 것이 또 수면이 부족한 경우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을 5시간 이하로 잠을 안 되고 너무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안 된다 그러면 6, 7, 8시간 정도가 적정한 수면 시간인가요? 잠은 최소 밤 11시 이전에 들어가서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수면을 이루시는 게 건강과 면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저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은 하루에 뭐 저 밤에 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이고 그 대신에 차만 탁 하면 그냥 잤다고 그래요. 네. 이게 쪼개서 자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그 부분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쪽잠 또는 낮잠 시간은 밤 자는 시간에 그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약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주무실 때는 가능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누워 주무시기는 어려우니까 15분 이내로 쪽잠 주무시는 게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면 특히 갱년기 여성들 보면 저희 집사람도 너무 잠을 못 자요. 막 네.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뭐 어쩔 때 보면 눈 뻘게 가지고 그냥 드라마 보고 있어요. 새벽 3, 4시까지. 이분들은 어떻게 잠을 좀 자게 할까요?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버스 번호랑 비슷한데요. 네. 478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 네. 자, 요거는 일단 4. 4는 코. 4는 코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배를 부릅니다. 해볼까요? 시작. 네. 4초 동안 숨을 들이셔서 배를 부풀입니다. 그리고 7. 7초 동안 참아요.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허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풍선 부는 것처럼 작게. 처음에 하시면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뱃살도 빠지고 좋습니다. 어, 그래요? 생각보다. 근데 이것이 간단, 뭐, 과학적인 거를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요. 예전에 무슨 미 해병대에서 개발한 무슨 수면포 호흡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4, 7, 8 호흡법 같은 경우는 이쪽에 명상의 효과도 끌어올 수도 있고요. 자기 전에 우리가 심신이 스트레스 물질로 혼돈됐을 때,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느낌도 가진 동물에 이거 하다 보면 코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어, 그래요? 은근히 힘들어요. 어. 이거 하다가 피곤해 자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시고 느낌도 좀 제가 그러면 4 하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4 7 그리고 8 아, 이게 마음이 좀 안정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졸린데요? 네. 편안한 느낌을 주네요. 네. 어, 큰일 났네요. 졸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 호흡법이네. 4, 7, 8 호흡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잠 안 올 때는 또 따끈한 우유를 뭐 한 잔 마셔라. 아니면 뭐 족욕을 좀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이게 자, 실제로 도움이 참, 됩니까? 우선은 좋은 음식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일단은 수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수면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첫 번째 술입니다. 술.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손에 있는 그 신경을 곤두쓰게 하는 그거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서 잠이 오게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졸려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술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활동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단백, 고열량 식품, 하, 치킨. 아 몸에서 열나요. 자다가 열나. 네, 치킨에 네. 탄수화물, 콜라. 네. 이게 바로 지금 카페인 음료에 네. 고단백, 고탄수화물. 이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여름밤에 제가 맥주랑 치킨을 제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맛있겠는데. 죄송한데 네. 기본적으로 주무시기 전 3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게 네.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장애인들. 그렇다면 뭘 먹으면 좋냐? 네. 저는 1등이 이겁니다. 상추. 아, 상추. 상추를 집에서 한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시면 이걸 상추 딱 떼가지고 쭉 하면 하얀색이 쭉 나. 네. 이게 락토세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게 멜라토닌 분비도 유도하고 그래서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린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상추가 좋잖아요. 심어놓으면 집에서 한번 해보면 바로 자라가지고 물만 주면 쑥쑥 네. 그거 따서 저녁 때쯤 씹어 드시면 아. 저자 운동을 통해서도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바나나. 바나나에 있는 마그네슘 등이 또 우리가 이완을 통해서 수면을 도와주고 그리고 호두, 키위 이런 것들도 실제로 트립토판 등이 들어있어서 네. 도움이 된다. 특히 아까 우유 말씀하셨는데 네. 우유를 중탕으로 해서 저지방 우유를 가볍게 데워 드시면 거기 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을 유도하는 것으로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멜라토닌 말씀하셨는데 그걸 멜라토닌을 약으로 먹거나 아니면 너무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면 보조제들. 이런 건 적당히 좀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멜라토닌이라든지 스틸록스라고 하는 졸피뎀 이런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 환각제 아니에요? 졸피뎀은 일단은 수면 유도제고요. 네. 이것들이 졸피뎀, 스틸록스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의사 처방을 통해서 처방 방법, 기간을 맞춰 드셔야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이게 우리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어제 미국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로 멜라토닌 사왔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멜라토닌 남대문 가서 사서 먹었다. 우리나라의 멜라토닌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을 필요하고 약사님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유통되고 있는 멜라토닌은 과연 뭘까요? 불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거는 불법 유통 멜라토닌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건기식으로 나와서 식물 유래
이런 것들은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뭐 수면 유도 효과를 100% 얻기는 어렵지만 멜라토닌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기능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저도 해외 나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고생을 해서 그거 먹고 좀 자고 이러니까 시차 적응이 바로 되던데요. 그렇죠. 멜라토닌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번에 출장 또는 수면 장애 등에 관련돼서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으시고 그 이유가 멜라토닌은 국내 허가상으로 13주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 계속 복용할지 마실지 결정해야 되지 그냥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는 출장 가셨을 때 이전에 뭐 그 해외 출장 가서 무슨 중계 같은 게 있을 때 네. 업무 때문에 짧게 한 3일, 5일 이렇게 드신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은 수면장애가 지속되는 만성 수면장애 환자분들이 네. 이 멜라토닌을 매일 밤 그냥 드시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수면, 아까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도 뭐 물을 내놓고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또 몸에서 수분이 떨어지면 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기능도 안 좋아지고 이런다면서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여름철에 네. 더울 때 네. 불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탈수증입니다. 근데 탈수를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실제로 이 여름철 탈수 자면서 에어컨을 우리가 밤새 틀지 않고 끄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흘리잖아요. 탈수가 되면서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도 이런 수면장애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뭐 하루에 뭐 8리터를 뭐 8컵을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러는데 사람마다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세요. 갈증을 느꼈다는 건 이미 우리 몸에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꼭 갈증을 느끼 전에도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수시로 물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8잔을 마셔라. 그래서 하루에 뭐 1.5리터, 1.6리터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 아세요? 여름철에 축구한 분들 있잖아요. 네. 땀으로만 3, 4리터를 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미리 물을 드실 필요가 있고 다만 심혈관 질환, 심부전, 콩팥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뇌신경계 손상 질환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특히 여름철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충분히 물을 자주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숫자 두 개가 중요하네. 수분 섭취하고 수면.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수면은 꼭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 푹 주무시면 면역력에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네요. 여름철 면역력 네. 키우는데 수면과 수분.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방접종은 꼭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대서울병원 심경원 교수님과 함께 중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뭐 사실 중년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숙제 같은 질병인 거죠. 감기. 감기요. 나이가 드니까 감기도 나이값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2, 3일이면 애가 나왔는데 아주 질긴 네. 심술 맞은 할머니 같은 감기가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네. 이 감기를 어떻게...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 약도 먹으면 잘 안 나가던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독해졌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더 독해지고 우리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처음 독감 걸린 게 50 딱 되던 해였어요. 50이 넘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바이러스 잘 안 걸리거든요. 딱 50이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스크로 똘똘 이제 무장했던 이게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면역력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약해져서 요즘 정말 온갖 바이러스를 다 들어오고요. 정말 뭐 스스로 잠깐 걸리고 낫는 경우가 드문데요. 평소에 사실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코로나가 똑같이 걸려도 이렇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갔어요.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비만 얘기를 했는데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땐 잘 드셔야 돼요.
아, 이때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감기도 더 쉽게 오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 결핵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약간 그런 호흡기 질환이 의심된다 그럴 때 무조건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물도 물론 많이 드셔야 되고 심한 운동은 오히려 피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이고 집에서 그냥 편히 쉬면 7일 만에 낫는다. 네, 맞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 치유로 소멸이 되나요? 바이러스성이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바이러스는 항생제도 잘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계속 비염이 있다. 코를 계속 풀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염이 축농증이 되거나 이제 감기로 들어왔는데 내가 면역이 약해서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뭐 열이 심하다든지 편도에 통증이 아주 심하다. 아니면 평소에 없던 두통이 있다. 체중이 빠지면서 식욕까지 없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야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증요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병원마다 가보면 독감 예방주사 맞으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독감을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독감과 감기요. 네. 독감은 이제 특정 그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죠.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파라인플루엔자. 네. 근데 얘네들이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변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방 접종을 해도 사실 걸려요. 걸리는데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하지 않게 영원하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감기보다는. 바이러스 자체가. 근데 제 경우에는 저는 코로나도 걸렸었고 독감도 걸려봤는데 코로나 때는 뭐 그닥 인후통에는 없었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 뒤에 독감을 걸렸는데요. 와, 또 너무 아팠어요. 아니, 독감 약을 안 드셨어요? 독감 영상을 안 맞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좀 무리를 했더니 진짜 이렇게 온 세포 마디마디가 아프단 이런 느낌이 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독감이 의심된다. 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해서 그 독감은 사실 타미플루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그 증상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뭐 나중에 폐렴이나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합병증도 감소를 시켜요. 그렇죠. 예,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소문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주사를 맞으면 더 빨리 낫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요즘 뭐 병원에서 보통 감기 하루나 좀 빨리 낫고 싶어서 주사를 주세요 뭐 이럴 때가 그 주사라는 게 결국 수분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도가 너무 모아서 삼킬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실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잘 드시면 돼요. 비타민 그리고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땀을 빼면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 뭐 아니면 호전된다. 그게 살짝 초기에는 땀으로 이제 노폐물이 배출이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조금 높아지고 문제는 이미 막 열이 나는 상태에서 땀을 빼죠. 탈수가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땀을 빼는 건 좋지 않고 이제 감기 초기에 살짝 땀을 빼주는 정도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걸리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개인차인가요? 개인차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고 안 걸리는 분도 있고 이제 걸리더라도 좀 경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방접종이 또 그 네 가지 군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세 가지 군만 커버하는데 운이 없어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대부분 감기에 걸리면 귤 먹어, 뭐 사과 먹어, 비타민C 먹어. 그쵸. 그래갖고 막 비타민C도 뭐 1000mg짜리를 몇 개씩 먹고 막.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비타민C가 말이 많잖아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먹을 수 있으면 과일이나 채소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에는 비타민 함량이 그 약보다 낮더라도 C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파이토케미컬이나 다른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데 만약에 뭐 과일 먹는 게 좀 형편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감기약은 이제 병원에 와서 교수님한테 꼭 처방을 받아서 받는 약 외에도 그냥 뭐 약국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좀 쉽게 파는 감기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감기 좀 쎄한데 그러면 약을 마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좋죠. 우리가 뭐 내성 문제도 그렇지만요. 네.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보통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종합감기약이니까. 네네. 우리가 처방을 받게 되면 내가 뭐 지금 콧물 코막힘이 심해요 하면 그쪽 부분, 아니면 목이 아파요 하면은 이제 편도선 이제 그쪽. 그런데 네. 이 종합감기약은 요즘 뭐 약간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빵빵하게 들어 열도 안 나는데 해열제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약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뭐 콧물 감기, 맞아요. 목 감기, 뭐 두통, 뭐 발열 다 많은데, 그러면 이게 정말 영유아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네. 100세 어르신까지 다 고통받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기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이것만 좀 꾸준히 하십시오. 네. 저도 감기 잘 걸렸는데요. 진짜? 많은 위안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뭐 성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이 있는데, 이제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폐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방치하지 말고 열이 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아, 병원에 가서. 사람에 따라서. 예, 뭐 기관지가 약하다든지. 결국 이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일상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요거는 네. 조금 드셔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음식도 있을까요? 드시면요, 생강 같은 거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생강. 예, 생강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도 많이 들어요. 몸에 온도를 올려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서 네. 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뭐 생강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감기 걸렸을 때 네. 그런 성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또 목감기라든지 기침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좀 평소에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생강 말고요. 네. 뭐 또 다른 건 그냥 기본적인 거죠. 뭐 음식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좀, 요즘 뭐 사과가 비싸다고 하는데 네. 굳이 사과 말고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아, 딸기가 생각보다 예, 비타민 C가 많아서 예,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아우 감기를 왜 걸려? 난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게 안 걸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런 사람이 걸리면 아주 된통 부상. 네, 좀 박수 칠 일 아닌데 죄송합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감기가 자주 걸리면요. 네. 물론 고통스럽지만 사실 내가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하나 생겼다. 우리가 코로나도 두 번 세 번 걸릴수록 그쵸, 그쵸.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 증상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기가 전혀 안 걸리고 뭐 처음 걸리는 경우가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감기가 걸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위생관념은 좀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기가 많이 돌고 이런 계절에는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 착용보다 사실 더 효과적인 건 없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모든 질병이 면역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뮨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감기에 대해서 뭐 다른 질병보다 네. 감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면역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는 사실 면역세포도 많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면역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게 가장 흔한 게 수면 부족이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 면역세포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성장호르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주무실 때 네.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낮이 바뀌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세 시간 넘어서 주무신다든지 수면 시간 자체가 뭐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정말 크게 떨어져서 젊은 분들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좀 수면 시간 규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 규칙적이면 또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드셔야겠죠. 네. 네. 괜히 또 다이어트 한다고 막 고기 기름진 거 안 먹지 말고 네. 잘 이제 평소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사실 살도 덜 찌고 예,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실은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감기에 덜 걸렸던 거는 정말 열심히 손을 잘 씻고 그쵸. 마스크 마스크 이게 하고.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딱
벗자마자 네. 온갖 바이러스 그냥 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으키는 네. 바이러스가 다 들어오면서 네. 사실 한동안 고생했잖아요. 몇 달 동안 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호흡기 질환 네. 많이 앓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위험한 건 차단을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맞아요. 황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그렇다고 이제 과식이나 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일도 챙겨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하루 종일 밖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럴 때 뭐 적절한 비타민 B나 C 종류 이런 이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아, 난 운동할 시간 없다. 그럼 계단 운동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무산소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낮 기온차가 심하다. 그럼 얇은 옷을 좀 여러 개 입어서 좀 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체온도 늘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 오늘 심경원 교수님과 우리 생활 아주 밀접한 비만 그리고 이제 감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심 교수님과 나온 정보들이 아 유익했다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필수 매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